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은 매일 재미있고 유익하지만 네. 금요일 언더스탠딩이 제일 재밌습니다. 금요일 언더스탠딩은 저희가 금요일이니까 또 과학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약간 향정신성 콘텐츠를 저희는 금요일날 보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그쵸.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야, 살면서 이런 거는 알 수 있으면 좋다. 네. 그런 겁니다. 야, 깜짝 놀랄만한 교양. 금요일을 또 저녁은 교양 아니겠습니까? 교양. 네.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중독되고 있다는 거. 금요일에 주말에 좀 쉬시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네.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여기만 자꾸 오우쇼. 딴 데 가봐야 이런 데 없죠? 재미없죠? 네, 네. 그렇다니까. 처음부터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오늘은 진짜 이거 주제로 보고 이건 진짜 여기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 오늘은 고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빠 여동생 고무 말고 고무. 고무가 뭐 타이어, 뭐 지우개 이런 거 쓰이잖아요. 골프공. 네. 뭐 등등등. 세상에 고무로 쓰는 게 많은데 네. 이 고무의 룰 둘러싼 과학 이야기가 있다. 야, 도대체 상상도 안 갑니다. 그냥 고무가 고무지. 그렇지.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고무지. 그게 무슨 과학이 있을까? 그런데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언더스탠딩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어디 가서 고무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야, 소개팅 때 이거 얘기하면 망하는데. 안 돼. 소개팅 때는 하시지 마시고 아주 친한 친구한테만 아는 척 하는 걸로. 네. 예. 잠시 후에 고무 이야기 재밌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이분은 인간 문화재로 곧 이제 지정될 만한 분입니다. 예. 제가 이 프로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SNH 기술연구소의 민태기 소장님. 예. 제가 아는 이과 중에 이야기 제일 재밌게 하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셔보겠습니다. 민태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지난번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콘텐츠였는데. 참, 이게 있잖아요. 허리가 잘록한 우주 발사체. 네. 왜 허리가 잘록하고 끝에는 이렇게 촥 퍼져서 나오느냐에 네. 대한 과학적인 얘기. 아이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뭐 1학년쯤 되는 예. 우리 애는 이과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관심이 없어? 이놈의 새끼가 수학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이과를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이걸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것도 좋고요. 지난번에 민태기 소장님 나오신 그 영상도 좋습니다. 네. 슬쩍 아이 카톡에다가 링크를 보내주면 아이는 덥석 물어? 덥석 물고 엄마 저 이과 갈래요. 꽤 효과가 있을 겁니다. 모릅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고무 이야기인데. 고무 뭐? 고무. 고무 얘기 할 게 많아요? 나 사실 좀 걱정됩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거 두 번째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 나오면 좀 저도 이 고무를 가지고 어디서 예. 강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오늘은 진짜 도전적입니까? 네, 도전적이기도 하고 네. 제 스스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 이 고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고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키워드로 네. 19세기 후반부터 벌어진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특히나 이제 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지 네. 그 전개된 과정들을 키워드로 하나 잡는다면 저는 고무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산업의 후반. 발전 후반에 네, 후반에 고무가 키워드였다 네. 당시. 요즘 AI가 키워드지. 네, 자동차든 그치? 뭐 예. 전기든 모든 게 고무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19세기 과학을 이끈 것은 고무다. 예, 후반부는 20세기 초까지. 아, 고무가 뭐 유명한데 걔가 뭐 이끌었을 것까지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고무는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이 고무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거기 이제 진액이 나오죠. 상처를 내면 진액이 하얀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뭐 선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텍스. 라텍스라고 부르는 것도 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것들은 역시나 19세기 후반에 산업 발달하고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류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고무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예. 또 이제 제 전공이 유체니까 이것 때문에 유체역학에서도 격변이 일어납니다. 고무 때문에요? 예.
고무는 네. 순수 한국말입니까? 아니면 이 고무의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고무는 일본 말입니다. 고무가 일본 말이에요. 아, 소데스카. 소데스카. 유럽 어족에서는 이제 곰이라고 불러요. 곰. 곰? 곰. G-O-M. 곰. 그게 이제 나중에 어원이 바뀌면서 영어로는 껌이 되죠. G-U-M으로. 아, 껌. 그래요? 네, 예. 곰이 껌된 거예요. 네, 껌이. 그러니까 어원은 G-O-M, 곰이거든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신기한 물질을 곰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걸... 일본에서는 미음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아니고 김치가 된 이유가 예. 그 미음 발음에 무라고 이제 네. 붙이듯이 그렇죠. 곰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곰우.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김치가 김우치가 되듯이 예. 곰이 고무가 된 겁니다. 예. 일본 그럼, 말이다. 예. 네. 그런데 그러면 고무가 유체역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이게 고무가 사실은 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액이 끈적끈적하거든요. 예. 이 끈적끈적한 액은 물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차이 때문에 많은 이제 논쟁도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산업이 발달했다는 이야기. 고무액이 액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네. 또 하나는 그러면 고무는 일본 말인데 영어로 고무는 뭘까? 러버. 러버. 이거는 왜 럽 그러니까 RUB라는 게 문지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지르. 네. 그 왜냐면요. 조물을 처음에는 그 아마 지우개, 지우거나 떼 먹기거나 그런 용도로 썼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시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첫 화면 한번 보여 예 주실 수 있나요? 네 제일 첫 화면 이거거든요. 이게 저도 인터넷에 찾았는데 지우개 네 그 고무 지우개 날이라고 있습니다. 지우개 날 날 네. 네. 어린이 날 이런 것처럼 데이 오 네. 데이 오브 지우개 예 네. 네. 그게 1770년 4월 15일 와. 최초로 고무를 지우개로 썼던 날. 아마 별걸 다 기억. 아니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잠깐. 사이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러버 이레이저라는 게 새로 나왔다면 예, 예. 그 이전에도 이레이저는 있었는데 아, 고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이 칠판 지우개 아, 그런 거 그런 것들로 했었죠. 고무 없을 때는 연필은 못 지웠어요. 그럼 그 하는 방법이 없었죠. 물로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고 그렇지 이렇다 이랬던 저렇던 문지르긴 했는데 그때는 사랑을 연필로 쓰라고 그러고 네. 네. 굳이 그래서 왜? 이 러버라는 게 그 곰 그 나무 진액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야. 영어로는 러버가 된 거죠. 문지르다라는. 역시적이다 이거는 애플의 스마트폰과 비교나. 그렇죠. 얼마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연필로 쓴 게 지워지고 그러면 고무를 네. 갖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교통 통제할 때 쓰는 거. 예.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거. 네. 전문 용어로 우리 나바콘이라고 하죠. 꽃갈. 예. 네. 그게 예. 러버 코운입니다. 코온이 꽃갈이고 예. 아 고무로 된 코온이다 꽃갈이다 예. 예. 꽃갈이다 아, 생각해 보니까 고무네 예. 러버덕 네. 다 이제 러버 콘 예. 그렇게 예. 된 알겠습니다. 그 라바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현장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직접 넘기셔야 아, 됩니다. 아, 예. 셀프입니다. 저희가 수동이라서 뭐 아, 네. 협찬을 받으면 보통 해드리는데 저희가 출연료 드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셀프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드디어 그 고무를 지우개로 썼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아까 그 1770년 예. 4월 15일 날 네. 고무를 갖다가 지우개로 최초로 썼던 사람. 최초의 지우개를 만든 사람. 네. 그 사람이 중간에 있는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저 망토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중간에 아, 제가 아, 한글로 중간에? 네. 아, 프리스틀리라고 네. 써 있는 예, 예. 그 글자와 같이 써 있는 네. 분. 예.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 옆에 있는 더 현대에서 라울 디피라고 20세기 초반에 프랑스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전기 요정이라고 있는데 전기의 발달에 영향을 준 100명의 과학자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아래 보시면 갈바니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깨구리도 나오죠. 예. 갈바니도 있고 프리스틀리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 예, 프리스틀리가 이제 전기력이라는 걸 갖다 처음에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고 예. 그 왼쪽에 잘 보시면 제임스 와트가 있죠. 와트. 예, 와트가 보이죠. 예. 예. 프리스틀리는 되게 이제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우리 이산화탄소 처음 발견한 사람. 예. 그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갖다 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양조장 옆에 살았는데 맥주가 이렇게 발효가 되니까 거품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체가 뭘까? 그걸 아. 규명한 거예요.
그게 이산화탄소다. 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는 공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에다가 공기를 많이 공급해 주면 우리가 불이 잘 타죠. 네. 이 공기는 주니까 죽어요? 불이 꺼져요. 아, 이 이상한 공기는 무엇일까? 이 공기가 정체가 뭐냐 이거죠. 규명한 사람 프리스틀리. 그럼 그 전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공기, 기체는 흙, 그냥 물, 불 이랬던 시절이에요. 예, 예, 예. 이상한 공기라고 생각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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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산소도 발견했는데 예. 거기서 라보아지에랑 이렇게 논쟁도 벌였던 산소도 아. 발견하고 기체를 많이 발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제임스 와트랑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뛰어난 과학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초청하잖아요. 예. 그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이레저머스 다윈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아, 선생님 되게 뛰어난 학자시니까 우리 모임에 좀 와달라고. 네. 그 모임에 갔더니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제 달이 뜨면 모이는. 그때는 밤에 이제 전등이 없으니까 네. 보름달이 떠야 밤늦게까지 이제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 루나 소사이어티. 가니까 재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여기 보면 혹시 웨지우드라고 도자기. 도자기요? 도자기 웨지우드라고 있습니다. 예.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도자기 업자도 모여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근데 여기에 제임스 워터가 온 거예요. 제임스 워터 그때 이제 고민이 증기기관의 초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걸 만들자니 주철이 되게 튼튼해야 됐던 거예요. 네. 그 가공 정밀도도 좋아야 되고 그걸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자기 설계도는 있는데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프리스틀리가 우리 처갓집이 제철소를 하는데 예. 자네 우리 처남 좀 만나지 않겠나? 어. 그렇게 해서 프리스틀리가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 제임스 워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증기. 작동하는 증기기관을 만들어요. 와. 그래, 그래서 남자들의 밤에 술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모임이 이제 루나 소사이어티인데 문제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 사람들 다 지지하는 모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이 독립할 때 네.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때 미국에 지원을 해주는 데가 프랑스.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지지한다는 거는 반애국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이 루나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습격을 받습니다. 습격을 받아요? 프랑스 폭도. 안에서? 아, 영국. 영국. 이 사람 다 영국 사람들. 제임스 와트 피스리 다 영국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폭도들의 다 습격을 당해요. 아, 너희는 어떻게 매국노처럼? 네. 그래서 프리스틀리의 집은 전부 다 불타고 영국 뭐 설비들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은 예.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아. 그리고 제임스 와트 같은 경우도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되게 영웅인데 네. 증기기관 공장을 무장해서 지켜야 했어요. 그만큼 프랑스 혁명이 영국에 준 영향도 큰 거죠. 아, 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네. 영국의 입장. 네. 그런 게 섞여 있는 요 그림 하나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스틀리 이 그림은 누구 그림입니까? 라울 디피라는 사람. 지금 전기 요정이라는 예. 전기 요정이라는 프랑스의 원래 원 그림은 길이가 60m, 높이가 10m 되는 이 그림이요? 예. 이, 그, 아니, 이 그림의, 그림의 한 일부입니다. 여기에 100명의 과학자들이 나와요. 와. 100명의 과학자를 그려놓은 작품이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전기 요정인 이유는 작품 이름이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들. 이때가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는 그림이었는데, 네. 그 이 소위 그 1931년 문명의 핵심은 빛과 전기였거든요. 네. 그것들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쫙 나옵니다. 전기가 세상에 소개될 때까지 기여했던 네. 많은 과학자들을 네. 시대는 서로 다르지만 한 화폭 안에다가 담아서 네. 다 역사적으로 연결된 사람을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를 시간 나시면 여기 나오는 과학자들을 내가 몇 명이나 아는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이때는 재밌습니다. 정말 이과의 시대였나 보다. 통합된 시대. 이과의 시대. 네. 이때는 정말 이과의 시대가 아니라 예. 인류 탄생 이후에 한 번도 문과의 시대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과가 일을 하면서 생색을 안 내서 그렇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 이렇게 네. 고무의 시대가 이제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지우개를 만들면서 탄생을 했는데 예.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화면이에요. 예, 화면 직접 또 넘기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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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뭡니까? 이 가래떡을 갖다가 가위로 자르는 거죠. 가위로 잘랐어요. 우리 칼로 물 베기는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가래떡은 자를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애매하거든요. 약간 고무라는 게 진짜 애매한 건데 흐르기도 하고 진액이 아. 자를 수도 있고. 예. 이게 과연 이제 고체와 유체 중에 어떤 걸로 말할 수 있는가 되게 애매해요. 그 중간쯤 아. 되죠. 네, 물은 그렇지. 물은 분명히 자를 수 없거든요. 예. 그렇죠. 에브른 액체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체,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고체긴 고체인데 약간 예. 흐물흐물한 물컹한 네. 고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유체를 갖다가 물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물은 뭐냐면 어떤 물체를 만나면 자기가 그냥 피해서 돌아가죠. 예? 어떤 저항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적응하듯이 물은 돌아가는데 예. 고체는 부딪히면 뭔가 저항을 가지고 부딪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 중간쯤 되는 물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고무이기도 하고 고분자 오, 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가래떡이 가장 좋은 예죠. 이 과레떡을 아. 자르는 것만 한습봉 자르는 것만 보더라도 액체일까 고체일까? 예, 애매한. 예, 굽기 전에 저 말랑말랑 저 이 노즐에서 막 나오는 이 과정들 예.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체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체도 아니고 뉴턴의 유체로 설명도 안 되는 이를 갖다가 비뉴턴 유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뉴턴 야, 유체. 유럽에는 가래떡이 없어서 그렇군요. 가래떡이 없으니까 이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는 어. 이 가래떡을 자르는 이 과정은 쉽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조금 더 다시 예?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고무는 탄생했는데 실제 예. 그 위에는 쓸 데가 없었잖아요. 네. 네? 이 쓸 데가 없는 것다 없었던 고무를 썰모 있게 만든 고무의 최초의 용도. 예. 네. 제대로 산업적으로 지우개 말고. 예. 네.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전부 다 뭔가를 쓰고 있는데 저게 다 우산, 양산 우산. 양산으로 볼 수 있죠. 네. 우산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우산으로는 못 쓰는 이유가 이때까지 우산은 무거웠어요. 가죽. 아. 방수천이로 몇 킬로그램이니까 예. 남자들은 또 저렇게 하는 걸 갖다 굉장히 어떤 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차를 타야지 왜 저렇게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지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죠. 양산은 그럴 수 있지만 보시면 그 우리 양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파라솔이잖아요. 네. 파라라는 게 보호한다는 뜻이고 네. 솔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보호한다. 근데 엄브렐라는 우산인 것 같지만 엄브렐라 자체도 움브라라는 게 그늘입니다. 네. 이 그늘을 만드는 게 엄브렐라였어요. 아, 비보다는 네, 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전 조각으로는 절대 비를 못 막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해결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럼 저때까지는 양산은 있고 네. 우산이라는 건 없다. 우산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무거워서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임금이 갈 때 이렇게 하인들이 아, 몇 킬로그램 되는 인, 가죽 몇 명이나 그걸 하고 네. 나머지는 비를 막거나 네. 아니면 안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아. 네.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예. 사람. 네. 그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넘겼지만 예. 화면을 비춰주시면 왼쪽에 있는 이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찰스 맥킨토시. 맥킨토시? 네, 우리가 아는 그 맥킨토시는 아니고요. 예. 옛날 사람이죠. 이 찰스 맥킨토시가 나 아는 사람 같아. 아, 저런 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름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네. 천에다가 고무를 코팅하니 방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고무가 방수가 된다는 걸 처음 발견하신. 천에 고무를 코팅하니까 통일 방수 되지. 방수가 되지. 그걸 처음 발견하신 분. 아, 그러면 맥킨토시가 가벼운 천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인코트를 개발합니다. 오. 아, 저때도 우산 생각을 못 하고 우산을 쓴다는 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생각을 못 하고 하긴 했지만 그는 네. 이제 어떤 아, 우비를 만들었다. 예, 레인코트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오. 공로로 영국 런던의 왕립 아카데미, 런던 왕립 학회의 회원이 돼요. 네. 그 이제 비옷 만드는 거 하나 자체도 영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 대단한 발명품이었지. 아,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고무라는 놈은 천연 물질이다 보니까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게 굳어서 얼어서 예. 바스러지고 아. 여름 되면 녹아내리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걸 해결하신 분 오른쪽에 있는 굿이어. 굿이어? 찰스 굿이어. 많이 보셨죠? 굿이어, 타이어. 타이어 이름 네. 굿이어잖아요. 네. 그거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할 텐데 그거를 갖다가 황을 섞으면 이게 고무가 경화가 된다, 단단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영국에 이제 가서 자기가 특허로 등록하려고 하니 이미 누군가 등록을 했어. 예. 고무에다 황 섞는 걸? 황 섞는 가황법이라고 하는 경화법을 자기가 오. 개발했는데 네. 영국 가니까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어. 세상에. 그게 찰스 맥킨토시의 동업자.
아. 뭐 훔쳤다고 보기도 하고 이거 논쟁거리는 많지만 그 당시에. 찰스 구디어가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미 미리 알고 등록한 사람이 요 맥킨토시의 종업자. 그 회사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미리 등록한 사람이 개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나중에 그게...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뭔가를 봤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나는 영국에 특허 등록했다. 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다는 거는 구디어가 예, 구디어는 미국 사람이니까. 아~ 예. 황을 좀 섞으면 고무가 딱딱해지더라라고 네. 하는 걸로 예. 뭘 할 수 있어요? 고무는 딱딱해지면 깨지고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탄 그러니까 쫀쫀한 탄성이 좋은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황 섞기 전에는 예. 흐물흐물했습니까 더? 여름에는 흐물흐물해지고 겨울에는 딱딱해서 바스러지고 아, 쓸 수가 없는 지금처럼 지우개처럼 항상 그 정도의 텐션이 있는 정도가 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황 네. 섞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환법이라고 안 그러면 그냥 합니다. 걸쭉한 그 그리세린 물 같은 그런 거였나 보네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딱딱해졌다가 뭐 녹아내렸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천연물질이었습니다. 가시면 아~ 그 구디어라는 예? 지금 지우개도 그럼 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천연 고무를 쓰진 않겠죠. 아, 그렇게 지금 아, 합성 고무. 천연 고무에 그 고무액 받은 거는 황을 좀 섞어야. 네. 그래서 천천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기껏 개발해 놓고 부르네. 예. 네. 그 특허 소송 하다가 인생에 이제 그랬어요? 대본을 보내고 파산해서 죽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면 이요 특허를 훔쳤다고 예? 보통 알려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저이 그림이 뭐지 뭐지? 저분 알아요. 저 레이디 뭐야? 고디바라고. 고디바 고디바. 네. 오늘도 오늘 저희가 초콜릿 고디바 초콜릿 먹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좀 사연 있는 그림인데요. 예. 이때 이제 영국은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빈부격차 때문에 논쟁이 되게 심할 때인데 예. 이 어떤 사회사업가가 있었어요. 사회사업가가 이 그림을 갖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레이디 고디바 씨라는 뭐냐면은 중세 영주가 있었는데 너무 가혹한 세금을 내니까 네. 부인이 제발 세금을 좀 깎아달라. 깎아주라. 그러니까 영주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당신이 만약 나체로 마을을 돌아다니면 내가 세금을 깎아주겠다. 깎아주겠다. 실제로 했다는 거죠. 아. 전설 속의 레이디 고디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죠. 네. 이 그림을 갖다가 의뢰한 이유는 이제 사람들을 좀 생각하자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이것을 의뢰한 사람이 토마스 행콕. 아까 말했던 특허를 훔친 아, 그 사업 맥킨토시의 동업자. 동업자가 네. 저 네. 그림을 누가 그 집안의 후손 아,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려달라고 누구한테 의뢰했다고요? 네, 존 콜리어라는 아 그래서 화가한테. 저 그림이 세상에 남게 되었다. 네, 유명해졌죠. 존 콜리어는 또 찰스 다윈하고 같이 이렇게 아. 진화론을 펼쳤던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아까 그 제가 찰스 다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프리스틀리라는 고무지우개 만든 사람이 네. 낙마해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받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레즈머스 다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절친이 아까 웨지우드라는 친구였잖아요. 도자기업자. 예. 근데 이레즈머스 다윈의 아들하고 도자기업자 이래 그 웨지우드 딸하고 결혼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절친이니까 그렇게 낳은 애가 루나 소사이어티에서 만난 사람들. 네, 예. 그렇게 낳은 애가 찰스 다윈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처갓집은 그 도자기업자들. 네, 그렇게 예.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과학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우리가 뭐 암프로니 이프로니 이렇게 알리가 지내다 보면 또 아이디어도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주로 할 이야기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알겠습니다. 지우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시겠지만 요 이야기를 들었던 벨기에 초콜릿 업자가 자기 이제 상호를 고디바로 바꾼 거죠. 초콜릿. 예, 초콜릿 고디바가 된 거죠. 이 스토리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더 유명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방수. 네. 방수라는 산업이 탄생했다는 거는 되게 예. 큰 발전이었거든요. 자, 제가 화면을 넘겼으니까 한번 보여 주시면. 투미. 예, 투미. 지퍼. 지퍼. 네. 자, 이 방수 산업이 이제 발달되니까 고무가 신성장 동력이 된 거예요. 진짜 아. 산업이 막 확 펴지는 거예요. 특히나 전기가 발전하면서 절연도 고무 피복으로 되죠. 아, 예. 그렇죠. 해저 케이블도 되고 고무줄. 아, 그다음에 전선이 네, 피복이다. 이때 이제 전신이라고 전보가 발달하니까 그것도 땅에 묻어야 되니까 다 고무 피복. 아니 고무 전에는 그러게 전선 어떻게 없었어요. 했대요? 제대로 못했어요.
구타페르카 이런 걸 쓰곤 했는데 쉽진 않았던 거죠. 뭐 종이를 감고 막 이렇게 했구나. 네, 막 알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그랬거든요. 이 비싸거든요. 다. 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고무산업이 하니까 이 굿리치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름이, 네. 이름이 굿리치예요. 네. 리치? 네. 좋은 부자. 좋은 부자. 네. 아니, 부자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나 할까 뭐 이러다가 요즘 뜨는 사람이 뭘까 이런 거 고무산업이라 그래요. 고무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그때 마침 오하이오주에 아크론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시골 저출산 고령화. 네. 이 마을 자체가 없어질 위기가 되니까 우리가 산업을 유치하면 우리 마을을 다시 이렇게 세울지 않을까. 네. 요즘 제일 뜨는 사람이 뭘까? 고무산업이다. 그러니까 마을 유지들이 돈을 모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업가를 부르면 우리가 고무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예.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굿리치. 굿리치가 아까 의사하다가 고무 공장을 하나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하이오 아크론이라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박을 터뜨려요. 아, 광수 산업이 퍼지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거기다 공장 세워서. 그래서 이 오하이오 아크론이라는 도시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고무 산업의 성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로 방수로 다 잘 보면 될 텐데 이 이제 방수 시장에 절대 강자가 또 나왔어요. 네. 바바리 코트라고 혹시 알죠? 버버리, 버버리, 버버리. 네. 예. 그거는 고무로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제일 문제는 고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예. 고무는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버리라는 사람은 게버딘이라는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굳이 고무 코팅을 안 해도 방수가 되는 걸 개발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이게 방수 시장에서 이 의류 시장이 되게 컸는데 거기가 확 죽어버려요. 아, 고무로 방수하든 방수하 레인코트 시장이 옷을 안 만들어 된다 이제는. 네. 그럼 버버리가 먹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트렌치 코트라든지 완전히 지금 그 비옷의 대명사는 방수되는 천. 네, 게버딘이라는 천입니다. 게버딘. 네. 그러면서 이 고무 시장이 확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오하이오 이 아크론의 유지들은 겁이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 또 이제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야. 그렇죠. 돈을 모아서 또 살려줍니다. 예. 이 살려줄 때 그 살려주는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타이어라는 시장이 펼쳐집니다.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아, 자전거. 아, 자전거. 자전거 타이어 시장이 마침 그때 퍼져요. 그러면서 다시 또 살아납니다. 고무가 있기 전에는 그럼 자전거는 타이어를 뭘로 썼어요? 그냥 마차 바퀴 썼거든요. 나무 바퀴처럼. 딱딱한 걸로. 딱딱 썼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거기에다 고무를 대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올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방수 옷보다는 타이어 시장은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훨씬 더 돈이 더 크게 벌렸어요. 그래서 아크론에 있는 유지들은 야 굿리치한테 우리가 다 의존할 필요가 있냐. 이제 우리 대충 이제 여기에 이제 인프라가 다 갖췄으니까 우리끼리 타이어 회사를 따로 만들자. 그렇게 만든 회사가 굿이어입니다. 이름을 굿이어로 지은 이유는 네. 불행 속에서 죽었던 우리 미국의 좀 어떤 좀 불행한 발명가. 영국의 산업 스파이 때문에 그 소송하다가 그 사람을 기려서 지금 네. 테슬라 이름이 테슬라로 지쳤듯이 네, 하듯이. 어? 예. 네. 야, 근데 그분들도 멋있다. 굿리치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 굿리치 타이어는 없어졌거든요. 아. 네, 굿리치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산업을 이제 자기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하다가 이제 예. 실패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이 지퍼도 개발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지퍼는 굿리치라는 타이어 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굿 이어 타이어가 잘 되지 않았으면 지퍼 따위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이게 한 1980년까지는 있었는데 네. 그 뒤에는 이제 지금 메이저 회사에서 물러났죠. 그렇죠. 미슐랭이 아마 팔았을 거예요. 아마. 뭐 YKK 지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게 다 굿리치의 이제 사업 다각화로 만들어진 회사죠. 그러니까 굿 머시기로 이름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후발주자가 왜냐면 앞에가 굿리치 타이어니까 그렇다고 뭐 대충 흉내냈다고 하기 그렇고 옛날에 굿이어라는 그 고무 개발했던 사람을 기린 거다 비슷하기도 하고 애국심에 바로 느낌도 미국, 있고 미국 과학자를 기립하자 파리로 콜라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지 그런 국뽕 같은 느낌인데 자 이렇게 이제 고분자 화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니까 예. 또 희한한 산업이 또 펼쳐져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런 화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당구공. 당구공을 이때 뭘로 만들었냐면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상아를 깎아서. 네. 아 당구 칠 때마다 그 상아로 깎아서 만들었다고요? 예. 아니, 칠 때마다 깎은 건 아니고 깎아놓고 쳤겠죠. 피아노 금반 중에 흰 금반하고 검은 금반 있잖아요. 네. 예. 흰 금반을 아이보리라고 하거든요. 아이보리가 예. 상아잖아요. 그것도 검은 금반은 마호가니라고 그건 이제 목 흑단이라는 그. 아 네. 그것도 다 상아로 만든 겁니까? 그렇게 옛날에? 만들려면 이 당구공이 코끼리 한 마리를 잡으면 예. 당구공이 여덟 알 나왔대요. 세상에 귀족 스포츠였던 거죠.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근데 이제 옛날에 귀족들이 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몇 명 안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상 브루주아가 이제 소위 시민 계급이 할 때는 19세기 후반이 되자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구 업자들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이 수요를 갖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상금을 겁니다. 이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면 우리가 상금을 주겠다. 예. 여기에 도전한 아저씨 존 웨슬리 하얏트. 아, 하얏트 호텔의 하얏트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사업가 이름이 하얏트입니다. 예. 하얏트. 이 사람이 니트로셀룰로스라는 예. 하얏트. 하얏트. 네. 예, 사진 보시면 여기 네. 보면 빌리어드 볼돼 있고 그 다음 메이드 인 1868 셀룰로스 나이트라이트 그걸 갖다가 셀룰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예. 셋째 줄에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이 밑에 본 존 웨슬리 하얏트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러니까 최초의 야. 셀룰로이드라는 어떤 고분자로 합성 고분자로 이것을 당구공?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당구공. 근데 이걸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쓰냐면은 사출 성형. 우리가 알면 사출 성형이라고 해서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예. 고분자를 녹여서 네. 몰드에 밀어 넣는 거죠. 예. 형틀에다 탁 찍어내면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와. 그걸 부으면 두 쪽 붙여야 되니까 불편해서 두 쪽을 붙일 때도 강한 압력을 밑으로 밀어줘야만이 아, 그래요? 쫀쫀하게 꽉 차겠죠. 아. 예. 사출 인젝션 몰딩이라는 기술이 이때 처음 나오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 고분자가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 고분자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세계 최초의 사출 성형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아, 저게 당구공이었어요? 네. 당구공이 만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연 보호죠. 상아를 대체하기 위한. 네,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럼 저거는 그럼 석유에서 나온 뭔가를 가지고 만든 플라스틱입니까? 이 셀룰로스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옷감을 만드는 식물성 섬유가 네. 셀룰로스입니다. 거기다가 질산을 첨가하면 니트로 셀룰로스가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석유 제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예. 이때까지 이 셀룰로이드는 자연물에다가 질산을 첨가해서 합성을 하는 아 석유화학 제품은 아니고 이때까지 자연물 아닙니다. 뭐에다가 질산을 넣는 거라고 하시죠? 셀룰로스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옷감이라든지 셀룰로스의 대표적인 거는 면화 같은 게 있죠. 면화. 예. 그 옷감 만드는 그 실 같은 가능한 예, 그런 그게 거 그게 다 셀룰로스입니다. 면화 실에다가 예 그런 어떤 그 셀룰로스 제품에다가 예. 질산을 부으니까 질산을 합성을 시키면 니트로 셀룰로스가 됩니다. 네 이거를 처음 개발한 건 화약 때문이었어요. 화약? 화약을 만드는 게 되게 복잡했거든요. 네 뭐 이순신 장군 일화 보면 화약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니트로 글리세린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글리세린에다가 니트로 그러니까 나이트로 질산을 갖다가 합성하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되거든요. 네 똑같이 셀룰로스에다가도 질산을 합성하면 화약이 됐습니다. 근데 화약을 만드는 이 니트로 셀룰로스에다가 네. 몇 가지 첨가물을 하면 고분자 합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존 웨슬리 하얏트가 발견한 거죠. 고분자 합성물이라면 그 뭐 찐덕찐덕한 네, 이런 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다음에 경화제를 넣으면 굳게 되죠. 이걸 셀룰로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걸로 당구공 만들면 비슷한 느낌 나겠네. 딱딱하게 만든 합성물 할 수 있네. 경화제를 넣으면 되니까. 아 야. 요즘은 다 그걸로 만들었을 텐데 상아로 된 당구공은 어떤지 쳐보고 싶네요. 느낌 비슷할 것 같긴 하고 이제 귀족이 되시면 예. 쓸 수 있는 세상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코끼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분자 합성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분자의 세대가 열렸는데 야.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니트로셀룰로스가 나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사진에 일어납니다. 네? 사진이랑 또 그건 왜? 이전에 사진은 유리에다가 유리 금판에다 인화를 했어요. 유리에다가. 그 유리?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인화는 그러니까 인화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빛의 어떤 음영을 갖다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어떤 그림자 현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인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평평한 판 중에 가장 좋은 게 유리판이었어요. 유리 금판. 예. 예전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리 금판이 비싸겠죠. 예. 휴대용도 안 되죠. 그다음에 플렉스블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 필름 대신 유리를 썼다는 거예요? 필름이 나오기 전이죠.
필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니트로셀룰로스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 사진기에는 필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리판이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럼 유리판도 갖고 가고 카메라도 갖고 가고 착 해서 이 유리판을 뽑아서 요걸 가지고 뭘 예, 인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되게. 그런데 이 니트로셀룰로스는 고분자 말랑말랑 물질을 잘 쓰면 이렇게 성형하기 좋잖아요. 그걸 얇게 만들면 필름이 만들어지죠. 평평한 판이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되게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필름을 말아서 쓸 수도 있죠. 예. 말아서 쓸 수 있으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속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연속을 할 수 있어요. 유리금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야, 생각해보니 정말 얇고 그러나 딱딱해서 평평함은 유지되는, 구겨지지는 않으나, 평평함은 유지되고 그러나 얇은 거는 집 똑같습니다. 없네. LCD가 다 유리에다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고분자로. 고분자로.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LCD는 딱딱하잖아요. 예. 야. 그래서 보면 요즘 새로 어떤 TV 보면 롤에 말아가지고 쫙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가능한 것도 고분자의 발달이거든요. 이걸 처음 한 사람. 코닥 회사. 코닥. 예, 우리가 아는 코닥. 예,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합니다. 야. 그래서 그 회사 이름 코닥이에요, 코닥. 그것도 셀룰로스 같은 합성 물질로. 니트로셀룰로스. 그걸로 필름을 그 사람은 처음 만든. 처음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그걸로 당구공 만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기가 작아지고 휴대용이 가라지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동영상이 되니까 영화가 탄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왕 막 개발했으면 이런 걸 만들어야지 왜 당구공을 만들고 얼마나 된다고? 그게 당구공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네. 야 이거 잘못 잘 연구하면 돈 잘 되겠다. 잘 성형하면 얇게 판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필름도 나오고 네. 그런 바람에 동영상도 나오고. 네. 그래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즐거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니트로셀룰로스가 아까 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화성이 높습니다. 폭발해요? 잘 타? 잘 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시네마 천국 예. 보시면 그 알포레도가 타죠. 예. 불나잖아요. 한번 불르면 그냥 막을 수가 없게 타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다른 이제 원료가 예, 인화성이 좀 약한 걸로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 1940년대까지는 그걸 썼기 때문에 그 영화에 보면 나오고 그러니까 니트로셀룰로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도 이 니트로셀룰로스 필름을 쓰니까 간편하게 예. 할 수 있어서 엑스레이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예. 엑스레이도 코닥 필름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든 엑스레이도 나오고 아~ 자 그럼 이렇게 엑스레이도 사진, 나오고 사진이니까. 다 나오니까 예. 또 어떤 산업까지 됐냐면 이제 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야 이때는 진짜 엄청난 게 다 뭐 하나 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야 진짜 발견의 시대구나 네. 발견의 시대 그리고 이제 필령이라는 아저씨가 계신데 이분이 MIT 출신 엔지니어였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고무 산업이 진짜 최고의 인기 산업이니까 자기도 고무 공장을 했어요. 그 고무 공장 이름이 아쿠슈네트라는 고무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골프 광이었어요. 예. 그래서 친구랑 이제 골프를 치는데 네. 퍼팅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쳤는데 네. 퍼팅이 자꾸 빗나가니까 같이 그 골프 쳤던 친구가 치과의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가 막 엑스레이가 나왔잖아요. 친구 보고 이거 엑스레이 찍어보자. 골프공을? 골프공을. 예. 골프공은 가운데 이제 고무가 들어가고 바깥에 이제 그 고분자로 이렇게 예. 인젝션 몰딩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고무공 코어가 중심에 제대로 잡힌 놈이 없는 거예요. 아, 엑스레이. 그러니 찍어보니까 아무리 퍼팅을 해도 안 되지. 이상한데 굴러간다. 예. 당연히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무공장 접고 3년 동안 그 코어가 딱 한가운데 들어가는 공정을 개발합니다. 그 회사가 타이틀리스트입니다. 이야. 타이틀리스트는 전수 검사로 엑스레이로 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합니다. 엑스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틀리스트랑 공이 나온 거죠. 반 딱 자르면 어떻게 네. 봐도 가운데 네. 딱 정확하게 되네. 이게 그 사진 오늘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이전에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었던 지금 예. 화면에 잠깐 보시면 되는데. 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피디님. 예. 네. 오른쪽에 자랑하잖아요. 밑에처럼 고무가 제대로 막 형성이 안 되잖아요. 아 밑에 거는 네, 불량품 엉망진창이군요. 다 절었던 거예요. 겉만 동그랗고 네, 위에 보면 엑스레이로 다 검사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골프공은 엑스레이로 다 검사합니다 돼 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가 탄생한 거는 그 코닥 필름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닥 필름이 됐던 거는 당구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이렇게 서로 연관을 가지고 발달했던 거죠.
야, 저렇게 선 우리 골프공은 엑스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선정했네요. 네. 어? 그 생산 과정 중에 항상 네. 엑스레이를 합니다. 타이틀리스는 이후에 합니다. 지난 100년간 단 한 번도 선두를 뺏기지 않았어요. 골프공에서. 이제 이걸 갖다 한국 회사가 인수했죠. 저기 필라가 인수했죠. 필라 코리아랑 미래셋이 12억 예. 5천만 불을 주고 인수했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 회사 이름이 아쿠슈네트입니다. 아쿠슈네트. 타이틀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아쿠슈네트. 지금은 광고를 저렇게 하면 저공을 안 살 수가 없겠네요. 네. 잘라보면 이렇게 다르다는데. 근데 지금은 골프공 다 똑같다는데 정말. 비슷할 거예요. 쉽지는 지금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핏 들은 얘기는 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브랜드 다르게 찍는다. 그다음에 색깔만 이제 그 라운딩 갔을 때 잘 보시면 그 타이틀리스 공하고 다른 공하고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예, 뭔데요? 그 딤플이 박혀 있거든요. 예. 딤플의 퍼팅 라인을 잘 보시면 반구와 반구를 결합을 해야 금형이 만들 인젝션 몰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접합점들은 거기는 딤플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퍼팅 라인이 타이틀리스는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탁 찍고 나오면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지면 어느가 딤플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동화 시키는데 예. 그걸 일일이 자기가 검사해서 기계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아, 네. 그렇지. 거기다 그 선을 그어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검거할 때도 골프 칠 때 보시면 그거 보고 예. 골퍼들이 보고 선 걷잖아요. 네. 근데 타이틀리스는 찍혀 나오잖아요, 기계가. 아. 딤플이 없는 방향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아, 그 방향이 그것도 가장 정확하게 중심을 네. 잘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을 그었다. 사람이 보고 찍어야 될 거를 타이틀리스는 자동화돼서 나오잖아요. 나, 그래서 아. 지금 처음 그러면 타이틀리스트가 아닌 공도 네. 뭐 이렇게 글자 작은 글자로 이렇게 라인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한 그냥 중간이 아니다 이거죠? 임의로 그은 선이고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정확히 잘하면 골프공에 이런 이걸 딱 합친 다음에 요 라인하고 똑같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네. 그건 딤플을 잘 봐야 그 라인을 알 수 있고 네. 지금은 이제 타이틀리스는 더 해서 그때 물결 무늬하기 때문에 딤플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잘 보시면 아래 이 방구에 딱 적도 방향만 딱 있던지 퍼팅이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타이틀리스트를 써야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짜 공이 많은 게 타이틀리스트거든요. 예. 그래서 가짜 타이틀리스트를 아는 방법은 네. 퍼팅 라인만 보면 됩니다. 퍼팅 라인. 그거를 뺏기긴 힘들거든요. 아. 모양은 뺏기지만 그렇게 만들려면 자동화 설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 라운딩 하다 그 얘기 해주시면 예. 다들 공 꺼내 보시거든요. 그러다 표정이 다 어두워져요. 가짜 타이틀리스트였어요? 어. 금방 알 수 있죠. 그걸 그렇게 만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 네. 나중에 이제. 그러면 퍼팅이 제대로 잘 굴러갑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나마 오차를 줄이겠죠. 오차를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틀리스트라는 회사가 왜 탄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 타이틀리스트 중심에 중심점을 가장 정확하게 하려고. 그나마 그 다음에 그 딤플이라는 것도 피해야 된다는 이 회사의 철학이. 아, 굴러갈 때 바닥면이 딤플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안아야 되니까. 딱 그 라인 평평한 라인으로만 굴러가라. 야, 진짜 철학이 있는 회사네. 진짜공 하나 사가지고 퍼팅 할 때만 그걸로 쓰고 바꿔서 그걸 쓰고 드라이버 또 다른 거 치고. 안 됩니다. 그거 공 맞고 안 됩니다. 공 맞고 안 됩니다. 그 룰이 안 됩니다. 그거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벌타 하나 먹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 네. 이제 진짜 이 고무 산업을 갖다 완전히 바꾼 사람. 예. 아까 말했지만 그 굿리치도 예, 항복할 수밖에 없던 사람. 누구입니까? 화면 안 보실까요? 던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던롭도 골프공인데? 네. 어?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이 사람이 예. 고무 타이어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자전거용 고무 타이어를 만드는데 그게 또 공기 주입 시 통고무로 하면 또 아팠거든요. 예. 아. 통고무까지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그거를? 공기 주입 시 아. 공기가 들어가고 겉에 고무로 돼 있는 이 사람이 의사였는데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이제 엉덩이가 아파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공기 주입식 타이어를 발명합니다. 의사였는데. 아. 세상에. 이게 되면서 자전거가 폭발죠. 이때가 1888년, 89년인데 전 세계 자동차 자전거가 완전히 그냥 퍼집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이거 자전거 붐이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회사 너무 많이 생겨요. 승차감이 달라졌죠. 승차감이 달라지니까 정말로 많이 생겨요. 그냥 이 고무에 대한 역사를 바꾼 사람이 던노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 수입하는 회사가 스미토모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일본 회사죠. 스미토모 예. 화학.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에도 시대부터 있던 1600년대부터 있는 일본의 이제 재벌 회사인데 네.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고무가. 그래서 던노블 자기들이 대리점을 합니다. 아. 그래서 1909년에
던노베 대리점으로 스미토모 러버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게 SRI죠. 스미토모 러버 인더스트리. 예. SRI. 근데 이제 나중에 던노보다 스미토모 SRI가 더 커져요.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타이어 회사가 되면서 SRI가 예. 더 많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SRI가 자기 모회사였던 던노브를 인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던노브는 그럼 일본 회사예요? 일본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릭슨입니다. 스릭슨. 스릭슨이 SRIXXON이죠. 예. 와. 아. 그 XX라는 뭐냐면 던노브의 골프 브랜드에서 잭시오 같은 게 있죠. 예. 그 XX가 이제 던노브의 골프 브랜드. 스릭슨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골프 예. 브랜드가. 그게 SRI 스미토모 고무에서 만든. 아. 시작은 던롭이었고, 예, 네, 던롭이었고, 그러니까 영국이었고, 원래는 시작은? 이제 자회사였다 이렇게 하는 게 필라 코리아도 원래는 이제 대리점으로 시작했다가 예, 본사를 맞아요. 인수한 것처럼 예. 던롭도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도 삼프로 TV의 자회사로 시작했지만 삼프로 TV 인수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유 정말 우리가 자, 인수해야 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로 붐이 예. 일어났을 때 또 이제 또 혁신을 이룬 사람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뭐가 또 혁신일까요? 예. 요게 이제 자전거 경주대회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전거가 혁신이 일어나니까. 예. 요 내용에 이제 간단한 거는 최준영 박사님의 그 지구본 예. 채널에서 지구본 연구소.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한 2시간 다뤘으니까 예.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좀 더 들을 수 있고. 예. 어느 날 프랑스의 어떤 회사에 자전거가 펑크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 그때는 자전거 이제 공기 주입식이니까 펑크가 네. 나면 악요로 때우는 겁니다. 예. 그럼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볼 때, 이 주인이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요? 그냥 교체하면 되지. 근데 타이어를? 그때까지는 타이어 교체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막 이제 자전거 시작됐으니까. 예. 그 회사가 미슐랭입니다. 미슐랭? 예. 미쉐린 타이어? 예, 미쉐린 타이어 미슐랭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찰스 맥킨토시라고 비옷 만든 사람. 예. 그 예. 사람이 조카 딸이 시집간 회사입니다. 그 사람이 조카 딸이 프랑스로 취직 갔는데 네. 그 이제 고무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집안인 거죠. 그 저기 그 저희 처 삼촌이 네. 찰스 맥킨토시니까 고무는 알고 있었는데 고무로 뭐 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에 이제 그 프랑스의 자전거 경주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고 싶은데 중간에 맨날 펑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고무로 때우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무는 잘 아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쌀 거 아닙니까? 다 하는 게. 그걸 갖다 잘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헤리티지가 예. 처삼촌이 그 맥킨토시인데. 그러면 근데 지금도 자전거는 펑크나면 악요 같은 걸로 때우잖아요. 예. 네. 자동차도. 그런데 네. 착탈식으로 해서 이 회사가 나간 그 팀이 자전거 대회를 전부 다 휩쓸어 버립니다. 빨리 갈아가지고 때우지 말고 아예 그냥 안에 있는 거 그 순대 지금 보시면 순대 같이 생긴 거 뽑아 버리라는 거죠. 자동차 경주에서 제일 핵심이 뭐죠? 타이어 교체. 빨리 타이어 교체하는 게 핵심이죠. 똑같습니다. 아. 그거를 했던 최초의 회사 미슐랭. 미슐랭. 예. 근데 미슐랭은 이제 그걸로 너무 성공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동차로도 갔죠. 자동차로도 갔는데 자동차에서는 잘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니까 많이 팔기 위해서. 네. 그 어떤 지점에 가면 아까 교체가 이 사람들은 핵심이니까 예. 우리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다고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알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호텔도 좋은 게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타이어 많이 팔려고. 정말 그 맛집 가이드가 예. 타이어로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갈라고 하면 이제 너무 속보이니까 넛지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자동차 여행을 가셨을 텐데 아하. 거기 가면 숙박 시설이 좋고 그 근처에 맛집도 있는데 우리 타이어도 타이어도 있긴 있다. 나 그래. 나 도대체 그게 내가 왜 맛집으로 대체 시작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뭐, 이제 그런 맛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전국 주유소 위치도 이러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예. 네. 근데 전국 여행 맛집 리스트 하면 그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맛집 리스트가 항상 타이어 가는데 근처에 있는 맛집 리스트를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하루 숙박해야 되니까. 아. 자, 그럼 이런 장거리 여행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에서 핵심이 되는데 예. 그걸 했던 사람들 이 이야기가 이 다음에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뭐 끝이 없네, 도대체. 네. 산업이 어떻게 바뀐지를 보시면 헨리 포드는 아시고 에디슨도 아시는데 오른쪽에 파이어스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파이어스톤. 야, 당시에 재벌들 모인 것 같은데. 최고의 재벌들이 모였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헨리 포드라는 이 자동차 왕은
에디슨 전기회사의 엔지니어였어요. 원래 직원이었어요? 네, 직원이 잘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에디슨한테 사표를 냅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가솔린 자동차 하겠다고 하니까 에디슨이 말립니다. 대세가 전기차인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대세였어요. 예. 훨씬 간단하니까. 충전해서 갔어요 그럼? 배터리도 있었겠네요. 배터리 있었어요. 네. 그럴 때 헨리 포드가 내가 우월함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이제 나가죠. 네. 에디슨은 적극적으로 후원해줬어요. 그때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파이어스톤이라고 마차 바퀴를 갖다가 팔던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어요. 예. 마차 바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고무 타이어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헨리 포드, 포드야. 너 자동차 성공하면 타이어는 우리 거 써야 된다. 좋아 하지 하고 해서 합니다. 아 파이어스톤이. 네. 그렇게인데 헨리 포드가 대박을 치잖아요. 네. 당연히 파이어스톤은 대박이 났겠죠. 대박이 났겠죠. 아 그 약속 지켰군요.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문은 대대손손 결혼을 했습니다. 파이어스톤과 헨리 포드가. 네. 그래서 그 공장도 익시나 아까 오하이오 아크론이라고. 예. 굿리치, 굿이어, 파이어스톤 회사 거기 다 모였습니다. 와. 그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결혼을 당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 그럼 안 되지. 좋았나 보지. 나중에 깨져요. 아, 그 그 두 네. 그 집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을 시키니까 네, 깨지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셋이 모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면 네. 한번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전기 자동차. 네. 네. 가솔린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연료통만 채우면 네.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주말에 한 100km, 200km 바깥에 가서 차박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이 세 사람이. 예. 이게 사회적인 명사잖아요. 에디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와우. 셋이서. 그럼 에디슨은 자기 배신하고 떠난 직원 사업 도와주려고 저 가운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존경했어. 서로 존경했으니까. 파이어스톤도 가서 이게 당대 재벌들이 하니까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마차라든지 전기 자동차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가솔린 차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차박이었다. 차박이었어. 멀리서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전기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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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드름통만 보면 바로 오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매스컴에 계속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T형 자동차 그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예. 4인 가족이 야외로 캠핑 갈 수 있습니다. 야.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야. 이게 파이어스톤이 확실한 사용처를 보여줬네. 저때가 언제쯤이에요, 저기가? 이때가 1910년, 20년대입니다. 야, 우리는 힘들었을 때네. 그러면 이걸 또 가만히 보고 있냐? 예. 또 이제 이걸 도전자가 생겼으니 예. 그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네. 이런 브리지스톤. 사람. 브리지스톤. 예. 예. 브리지스톤은 만든 사람은 이시바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시바시. 황문으로는 한문으로는 석교 돌다리입니다. 예. 돌다리 아저씨가 이 집의 산업은 버선이에요. 버선. 버선? 아, 버선. 버선 예. 만드는. 예, 버선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다미방에서 버선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예. 그때 고무 산업이 등장하잖아요. 거기다가 아, 밑창에다가 고무 코팅하는 거 지금 사진에 보시면 보이죠. 그럼 실내화네요, 저거. 그걸로 아... 또 대박을 쳐요. 저기다가 그렇지만, 버선 밑에 그러니까 그냥 신발처럼 저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고무로 된 거예요. 고무는 처음에 지우개로 탄생했다가 방수로 탄생했다가 예. 그다음에 타이어로 됐다가 밑창까지. 이제는 공밑창 이제 접지력을 높이는 걸로. 예. 좀 고무를 발바닥에다 붙여보자는 아이디어를 저때 처음 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에 그 신발에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신발에서는 이렇게는 못 썼어요. 아... 예. 그 신발의 밑창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람들도 나중에 아식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회사고요. 그걸 다시 또 뒤집은 사람은 나이키. 나이키. 예. 신발 밑창을 아식스가 만들었어요. 아식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60년대 아디스 아베베가 동경 올림픽 우승할 때 예. 신발이 아식스. 아, 그 차원이 다른 좀 다른 신발이었나 예. 봐요. 밑창을 갖다 이렇게 만들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 밑창으로 이 했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예. 자동차 타이어도 도전하자. 브리지스톤이 예. 근데 이제 왜 브리지스톤이라고 했냐면은 예. 돌다리였잖아요. 석교. 브릿지, 석교니까 스톤 브릿지해야 되는데 네.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파이어스톤. 예. 아.
그러니까 아까 굿리치 굿이어 하듯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어, 무슨 아. 스톤이어야 타이어 이름이지 네. 뭐 이래서 아. 그렇게 해서 성공을 브릿지스톤 성공을 했는데 더 성공을 해서 이 저기 파이어스톤을 이기는 계기는 예. 60년대 70년대 포드 자동차보다는 토요타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거든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브릿지스톤이 파이어스톤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또 아까 이제 결혼의 문제점을 이포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둘이 결별하죠. 아 그래서 야 네가 좀 잘 팔았어. 네가 잘해 서로 하지. 뭐 그때 이제 리콜이 아, 되니까 네가 아. 잘하니 많이 이러다가 이제 깨지고 결국은 파이어스톤은 브릿지스톤에 인수당합니다. 야. 심지어 네. 와. 지금은 파이어스톤은 브릿지스톤의 자회사예요. 던노비 스미토모의 자회사이듯이. 이듯이. 네, 그래서 헨리 포드 친구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그 파이어스톤 그 브릿지스톤 인비테이션이라고 이제 그 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오하이오 아크론에서 열려요. 근데 그 골프장 이름은 파이어스톤 골프장. 이야. 아우 정말.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가. 와. 고무만 알아도 좀 골프나 이런. 그러면 거기 원래는 야. 영국이나 이쪽에서 시작되는 고무 산업이 예. 일본이 발달하면서 일본이 막 다 먹어버리는 그런 과정이군요. 그렇죠. 민태희 소장님 골프 좀 치세요? 좀 치긴 했는데 요즘은 좀 뭐 골프장에 가서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습니까? 아 그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아까 딤플 이야기. 예. 타이틀리스트 다 꺼내 보시라고 하면서 각자 퍼팅 라인 얼굴이 안 좋아지는 사람 반 웃는 사람 반. 야. 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야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 15분 남았는데 우리 계속 합시다 그냥. 계속. 아닙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가 1분만 쉬었다가 네, 네. 네 1분만 30초 30초만 딱 쉬었다가 바로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